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1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례 문제 마스터반.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이제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본 강의 다 완강하시고, 이제 1, 2월 강의 새로 시작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요 저희 자료 활용 방법 드리고,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아마 내용 배포해드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1, 2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파트의 약술 문제, 주요 약술 문제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준비한 자료이고요. 사실 이것도 역시 그뭐 심화 과정이나 문제풀이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기본 과정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가 6주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자료가 양이 굉장히 상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작년에 안 그래도 활용하신 분들 보니까 이렇게 스프링으로 재본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도 공부하기 힘드니까 스프링으로 한두개 또는 세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로 채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강의를 듣고 과로를 채우지 않으면 사실상 혼자 그 미리 뭐 예습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답안을 따로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답안을 따로 나눠드리진 않고, 대신에 이제 강의 다 들으신 분들께는 이제 그 복습 교환은 드리지만, 답안만 따로 해서 드리진 않으니까, 반드시 강의 잘 따라오면서 이제 진행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요 자료는 여러분, 정말 제가 마지막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기본 교재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약술, 즉, 문제랑 답 형태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주제에 따라서 요 내용대로 목차를 암기하면 아마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주 과정이니까 이제 사실 저희 좀 부지런하게 또 가봐야 되고요.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답안 잘 채우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이제 저희가 재산보험 개론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표준 약관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재산보험이 어떤 거고 뭐 손해보험과는 구분되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한 이제 인보험에서 어떤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고 갈게요. 사실상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당연히 이제 중요도를 나눠서 뭐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사실상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아도 나왔던 게 중요한 거는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사실상 3보험에는 뭐 개정상 이며 아직 나오지 않은 또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재산보험의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이에요. 자, 이제 요 밑줄을 쳐놓고 괄호를 써놓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내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질문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처음에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이 뭐냐? 약간 어렵잖아요. 그냥 쉽게 지급 방식, 뭐 보상 방식, 담보 방식, 이렇게 물어보면 쉬울 수 있는데 또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뭘 묻는 거지? 라고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서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제 요 문제를 보실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답을 쓰기 전에 강조하죠.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묻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파악을 해야만 엉뚱한 답안을 쓰지 않고 정확한 답안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 혹은 그 이외에도 지급 방식 또는 보상 방식, 담보 방식 이런 것 등으로 다양하게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고요. 첫 번째 뭐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이란 뭐냐? 자, 일단은 재산보험은 누구에게? 자, 사람의 시체예요. 사람의 신체죠.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 질병 또는 간병. 상해 질병, 간병. 재산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해 질병 또는 이로 인한 간병 상태를 담보하는 게 바로 재산보험이다. 담보 방식은 담보 위험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정액형입니다. 정액형. 그리고 또 정액형이 나왔으면 준정액형이 나오겠죠? 준정액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실손력 크게 정액형, 준정액형, 실손력. 제가 괄호 채운 거는 반드시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괄호로 채워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일단은 첫 번째로 하실 거, 약술에서는 중요한 거, 목차죠, 목차. 목차를 내가 크게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첫 번째로 고민을 하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여러분, 물론 암기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약관을 정말 줄줄줄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거의 뭐 100이 하나 있을까 말까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당연히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키워드 위주로 일단 암기가 돼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살을 붙일 수 있죠. 정말 통째로 외우려면 너무 힘듭니다. 물론 제일 좋긴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채워드리는 키워드 위주로 먼저 목차랑 같이 암기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문장 구성하실 때 그거는 좀 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키워드를 위주로 일단 암기를 하셔라. 담보 방식은 정액형, 준정액형, 실손형 보상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일단 뒤에 내용을 볼게요.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 각각의 계약에서 뭐가 가능?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한 건 뭐랑 뭐예요? 바로 정액형하고 준정액형이죠. 정액형하고 준정액형 보상 방식은 여러 개의 보험이 있어도 무엇이 가능?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 먼저 볼게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건 뭐예요? 자, 실손형 보상 방식입니다. 실손형 보상 방식은 여러 개, 다수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자, 독립 책임의 분담 방식에 따라서 비례 보상을 하죠. 자, 이 뒤에 내용을 보고 앞에 내용을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내용, 각각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사고 발생 시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의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추측할 수 있죠? 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3보험에서 정액 보상 방식으로 활용되는 담보들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의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피보험자가 만약에 나다. 근데 거기에 사망, 일반 사망 주계약을 뭐 1억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은 내가 기간 상관없이 사망을 하면 1억 보상하는 그런 형태의 담보죠. 이거는 내가 보험 가입을 해놓은 금액만큼 그냥 정액으로 보상하는 대표적인 보험 종류이고요. 그리고 또 각종 진단비가 있습니다. 각종 진단비, 암진단비, 뭐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이런 각종 진단비들 역시 가입 금액을 해당 질병이 진단됐을 때 정액으로 지급을 하죠. 그리고 또 수술비. 수술비도 뭐 생명보험에서는 종별 수술비 뭐 1종에서 5종 종류에 따른 수술비가 정액으로 역시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이 되고요. 뭐 손해보험에서도 요즘에는 종별 특약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해진 금액만큼 수술비도 역시 정액 보상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골절 진단비 대표적인 거.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가입 금액을 그대로 해당 뭐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급부가 결정됐을 때 해당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대표적인 담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내용을 먼저 보면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데 이 보험 가입 금액에 어떻게 일정 비율 등을 곱해서 지급하는 방식. 요거는 바로 준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준정액 보상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가입 금액에 지급률을 곱한다. 지급률 나오니까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이겠죠. 후유장애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에는 자 보험가입 금액이 만약에 제 상해 후유장애가 1억이다. 1억인데 만약에 장애 지급률이 10%다. 그러면 1억 곱하기 10%는 1,0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가입 금액에서 해당되는 일정 비율을 곱해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준정액 담보가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답이 써있네요. 그 가입금액에 실제 입원한 일수, 그렇죠? 실제 입원한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게 이제 입원 일당입니다.
입원 일당도 그래서 만약에 입원 일당이 만약에 뭐 3만 원이 가입이 돼 있다. 질병 입원비가 3만 원이 가입이 돼 있다. 그런데 당일부터 입원비를 하루 3만 원씩 지급하는 담보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뭐 10일을 입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곱해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죠. 대표적인 준정액 보상 방식 담보로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과 입원 일당이 있다. 그래서 준정액 보상 방식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정액 보상 방식은 대부분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을 하는 거고요. 준정액 보상 방식 같은 경우는 전액 지급이 아니라 가입 금액의 기간 혹은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하는 방식. 요거는 실손보상방식이죠. 실손보상방식. 그래서 대표적인 실손보상방식, 여러분 가장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이제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여행자보험에서 비용담보. 여행자보험의 비용담보. 비용담보. 그리고 또 운전자보험의 벌금담보. 사실은 뭐 조금 더 많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제 공부한 것 중에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비용담보, 여행자보험에서 그거 있죠?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구조송환비용. 이전에는 이제 요 담보가 이제 그 해외여행 특별비용이라는 담보로 판매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이런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이러한 담보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여행자보험의 비용보험도 실질적인 실손보상 방식을 운영하는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운전자보험은 벌금담보뿐만이 아니라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 이런 것 등도 사실 대표적인 비용손해죠. 실질적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된 금액만큼 지급을 하는 거니까 역시나 이것도 대표적인 실손보상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볼까요? 이거는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자, 차회 이후에 보험의 납입을 면제하고 요게 일단 보니까 납입 면제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납입 면제. 차후 2회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장은 유지하는 방식. 납입은 면제해 주지만 납입 보험료를 안 내고 남은 기간 동안 보장은 계속해서 유지해 주겠다라는 대표적인 그런 급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가장 사실 납입 면제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생명보험이에요. 그렇죠? 생명보험에서 어떨 때 주로 납입 면제를 시행을 해주느냐? 자, 암이나 CI 진단. 암 진단이나 CI 진단이 되면은 차회 이후 보험료를 면제를 해주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뭐 요거 아니어도 사실상 뭐 뇌졸중이나 또는 뭐 심근경색 보험사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는 이런 이대 질병의 경우에도 납입 면제를 해주는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보험에서 이제 암이나 CI 진단 그리고 또 50% 이상 그리고 80% 미만 후유장애 상태에서 후유장애 확정 시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납입 면제의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그 주계약의 보통은 납입 면제 케이스에는 이제 생명보험에서 만약에 주계약이 납입 면제가 됐다. 이제 암이라든지 혹은 50% 이상 후유장애 상태가 되면은 보통은 생명보험의 경우는 주계약 자체를 납입 면제를 해주죠. 주계약에 납입 면제된 경우에 만약에 피보험자가 동일할 때에는 그때는 각각의
주계약 이외에 나머지 특약에 대한 한마디로 전체 보험료 납입 자체가 이제 면제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특약에서만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주계약은 말고 주계약은 납입 면제되지 않고 특약만 납입 면제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납입 면제라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생명보험에서 활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손해보험에서는 한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손해보험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특약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가 운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인정되지 않지만 납입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보통 해당 특약만 납입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해당 특약이 소멸되면서 해지환급이 지급되는 사실 그런 케이스로 운영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재산보험이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써보는 내용이고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자, 보험사고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 법인, 재화, 각종 권리를 포함한 자, 유명의 재산 등이 모두 보험의 목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손해보험. 이거는 손해보험의 케이스예요.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손해보험과 삼보험이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쓰는 겁니다. 일단 손해보험은 재물 등등, 재화 등등 각종 권리를 포함한 자, 재산. 이런 재산 등이 대표적인 보험의 목적에 해당될 수 있는데 삼보험은 어때요? 삼보험은 자,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의 상해 질병 간병 상태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사람만이 자연인만이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바로 보험사고의 객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험사고의 객체가 손해보험은 재물. 그렇지만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 자연인이 보험사고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피보험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입니다.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 그래서 피보험 이익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가치가 무엇으로? 돈으로,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한 손해보험. 요거는 피보험 이익 개념이 존재하죠. 왜냐면 재물이 바로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것이니까 재물은 재산 등은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 개념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대신 그때 저희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보험의 목적인 경우 사람의 가치를 뭐 돈을 내가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나의 가치는 뭐 10억이고 정말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낮고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험의 목적인 재산보험에서는 신체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또그 재산보험과 손해보험이 구분되는 두 번째 특징이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내용을 보면 자, 보험 가액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은 요거는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피보험 이익이 있으면 보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험 가액이 바로 피보험 이익의 무엇? 금전적 평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만 역시 보험 가액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3보험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연결해서 보험 가액 또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험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것도 3보험에 손해보험과 비교되는 특징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자,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인 자, 보험 가액. 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요걸 넘을 순 없어요. 보험 가액 금액은 보험 가액이 항상 보험 가입 금액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를 보험 가입 금액이 더클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험가의 금액 내에서 이제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그렇지만은 재산보험은 자 위에서부터 우리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 가액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재산보험에는 우리가 아까 담보 방식에서도 공부했듯이 정액보상 방식, 준정액보상 방식 이외에 또 실손보상 형태도 있죠. 그래서 재산보험 중에서도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담보하는 이런 비용담보특약,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비, 뭐 해외여행 특별비용, 운전자의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같은 그런 비용담보특약 이런 것 등은 실제 손해 한도로 보상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은 바로 보상 한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목차를 큰 제목을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잘 체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는 재산보험에서 이제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로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인보험에서는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언제까지? 계약 체결을 할 때까지 누구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죠.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내용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누구의 동의? 피보험자의 동의. 피보험자의 동의, 그래서 계약자랑 피보험자의 다른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로 상법의 인보험 규정을 대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생긴 권리를 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그러니까 재산보험도 이렇게 인보험과 같이 누구를? 재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표준 약관에서도 역시나 요 인보험 규정을 준용을 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을 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첫 번째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바로 요거예요. 만 15세 미만자 등, 만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계약에 대한 무효 조항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들의 사망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죠. 15세 미만 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15세 미만자 등의 무엇? 사망 계약 무효.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대표적인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그리고 심신박약자의 경우 이런 의사 무능력자들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대신에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 중에서 자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는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떨 때? 전제 조건은 바로 요거죠. 그냥 심신박약자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라 사망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지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예외적으로 심신박약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본인 피보험자를 하거나 혹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결국에 어떨 때만, 자,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계약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보험, 사망보험 계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고 뭐 15세 미만자든 심신상실자든 심신박약자는 상관없이 그냥 뭐 단순히 상해보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라든지 또는 뭐 수술 이런 것 등을 보상하는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의사 능력자 또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잘 이제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내용을 먼저 한번 보자면, 자, 인보험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 개피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무엇? 자,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보험금 지급책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는 면책이지만, 그렇죠, 고의는 면책, 그런데 중과실은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중과실 사고의 보장. 고의는 면책이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과실 사고는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역시나 상법의 인보험 규정을 역시나 준용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범에서 상법의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이 이제 시작되죠. 1, 2, 3번은 개론의 내용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우리 표준 약관에 들어가는 이제 1조부터 주요 내용을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 문제를 내용을 보시면 뭐 괄호 채우기 형태라든지 핵심 문구를 쓰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 등도 이제 약간 점수 얻기용 문제 그런 걸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중요한 것 몇 개만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자,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뭐 한번 괄호 이외 내용들 좀 보세요. 신체의 의치 등이 나오고요. 또 신체 이식되어 그 기능 대신할 경우 포함한다. 상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상해입니다. 상해.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정의 등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가 손해사정을 할 때 특히나 상해에 있어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니까 간과하지 말고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보험 상해는 뭐예요? 떠올려야 되는 세 가지 단어 있죠. 급격, 우연, 외래. 세 가지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떠올리셔야겠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그래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어떤 외래의 사고. 바로 상해 3요건, 급격, 우연, 외래성입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리고 신체에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와 같이 이런 것 등은 포괄적으로 신체 보조 장구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신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의수, 의족, 의안, 의치와 같은 자, 신체 보조장구는 어떻게 제외를 한다. 요거는 제외사항입니다. 요거는 제외사항. 앞에서 언급하는 건 제외사항. 그런데 인정이 되는 걸 뒤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처럼. 자, 신체에 이식되어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 요거는 포함이 된다. 뭐에 포함이 된다? 신체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신체 보조 장구는 상해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신체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요런 것 등은 상해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걸 잘 이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 다쳐가지고 뭐 의족을 차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 파손됐다. 이거는
이거는 보드 잔고기 때문에 면책인 거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뭐 인공 방광을 달고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좀 잘못됐다. 그런 경우는 신체에 직접 이식이 돼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 장구라기보다 실질적인 해당 장기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상해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신체 범위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내용을 볼까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삭감 보험료 할증. 요거는 우리가 요것만 따로도 우리가 따로 암기해서 약술로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요. 잘 살펴보세요. 요 저희가 다시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건데 한도 제한, 제한법, 보장 제외, 그리고 보험금 삭감 할증. 요게 결국에는 표준 하체를 어떻게 인수할 것이냐. 표준 하체를 어떻게 인수할지에 대한 특별 약관. 그쵸? 기도성 특약 중에 하나죠? 거기서 표준 하체, 한마디로 건강체가 아닌 사람들을 인수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고지 의무에서 바로 알려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이죠.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뭔지 아시겠죠? 영업일. 영업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그래서 뭐뭐가 포함돼요? 토요일,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죠. 빨간 날, 일단은 토요일하고 빨간 날은 영업일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죠. 근로자의 날이에요. 요거 많이 놓칠 수 있거든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업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요 근로자의 날까지도 영업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5월 1일은 왜냐면 달력에서도 빨간 날로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로자의 날까지도 영업 1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마지막 전체 보험회사 공시 이율의 평균. 자, 예측하시겠죠? 뭐예요? 평균 공시 이율입니다. 평균 공시율.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자에 관한 것도 한번 확 정리를 할 텐데, 뭐 평균 공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 또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해서 뭐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 등이 구분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율, 평균 공시 이율의 대략적인 이런 의미를 잘 알고 가시기 바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도,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존엄사에 대한 거예요. 재산보험에서 일단은 한번 그걸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한 내용 중에서, 자, 재산보험. 재산보험에서 인정하는 사망. 재산보험에서 인정하는 사망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기본 강의를 한 번씩 들었으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심폐기능 정지에 따른 사망.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망이죠. 심폐기능 정지에 따른 사망.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사망이요. 두 번째로 뭐가 떠오릅니까? 자,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 떠오르시죠?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이때는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일반 실종. 그리고 또 특별 실종.
요거는 이제 일반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보통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같은 거니까 이제 요걸 또 다른 거라고 오인하시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드려요. 일반 실종하고 보통 실종 같은 거라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뭐 있어요? 요두 개가 나왔으면 또 인정 사망.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인정된 게 인정 사망. 그 마지막으로 바로 요겁니다. 존엄사. 존엄사는 원래 기존 약관에서는 사망의 종류로 포함이 되지 않았어서 그래서 사실상 실무에서도 분쟁이 많이 되었어요.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약관 내용이 편입이 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하고 취지 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존엄사와 관련된 약관 내용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요거는 제가 요 약관 문구 자체를 요 내용만을 별도로 대략 한 5점 정도 약속으로도 준비하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 개정사항이고 아직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약속 주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례 문제로도 나중에 연습해보겠지만 사례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질병상위보험 표준약관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자,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좀 어렵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그냥 요 문장만큼은 통째로 한번 암기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어렵지만, 그쵸?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결국에 존엄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사로 사망하는 경우. 그때 연명 의료 중단 결정 및그 이행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자, 1호가 뭐냐면요. 사망에 관련된 보험금이에요. 사망의 원인. 사망의 원인 및 사망 보험금 지급. 사망의 원인 및 사망 보험금 지급.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존엄사로 인해서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존엄사를 인정한다라는 약관 내용이에요. 뒤에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약관 개정의 취지가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예상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이게 존엄사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상 더 이상 생명 연장을 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엇이 결여되냐? 바로 우연성이 결연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험에서 약간의 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뭐 도덕성 결여라든지 이런 게또 문제가 될수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게 분쟁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환자 스스로 그 존엄사라는 게 원래 기본 취지는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서 환자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게 사실은 원래의 좋은 취지인데 연명 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에 무엇이 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자 뭐가 아까 우리가 가장 사실은 보험에서 중요한 거 우연성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의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연한 사망사고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쟁이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존엄사가 합법화되면서 이제 이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러한 관련 내용을 명백하게 약관에다가 명시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업사. 그럼 전업사가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적용의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약관 규정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였다고 해서 아까 우연성이 뭐 결여됐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거죠. 사망보험금을 연명 의료를 중단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루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까 그 약관 내용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연명 의료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 이런 것 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에 빠졌어요.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왔는데 그게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연명으로 중단을 하게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연명 의료를 진행 중이었던 그 원인이 뭐예요? 교통사고라는 상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연명 의료를 받다가 고행위를 중단해서 사망을 했다. 그런 경우는 뭐가 지급돼야 돼요?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인이 상해일 때는 원인이 상해이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주고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 사망 보험금을 주겠다. 간단하게 그 내용이에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그 연명 의료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금의 종류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문제가 일단 길면 다들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잘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문제가 길면 조금 긴장들을 해요. 내용을 볼게요. 사고와 그 결과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보험이라는 특성상 보험사고랑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특정 기간 동안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 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보험이 우리 산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간이 뭐 단기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장기로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만약에 2번도 그렇고 뭐 장애도 그렇고 이런 특성상 사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2번을 뭐 하루 했다가 나중에 또 하루 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뭐 어떠한 중대한 질병을 입원을 하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재발돼서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 계약 기간을 딱 맞춰가지고 치료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련의 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가진 위험을 담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고려해서 기간이 끝나도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을 연장해주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몇 개 떠올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한번 여러분 보실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항상 목차 잡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목차 잡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 목차 잡는 거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에 나오는 약술의 트렌드는 대부분 약술 배점이 10점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없어요. 다 10점 미만이에요. 20년도에도 보셨죠? 뭐 7점, 6점, 5점. 약간은 간단하게 쓰는 그런 약술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목차를 잡을 때도 사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뭘 제가 활용하라고 설명드리죠? 항상 문제.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한 특성과 효과를 써라. 그러면 제목을 그냥 특성, 효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취지를 써라. 취지를 목차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보셨죠? 제가 그냥 직접 작성한 답안이지만 목차 잡을 때 봐봐요. 위험 특성을 고려한 보험 기간의 연장. 자, 그냥 요걸 그냥 위험 특성을 고려한 보험 기간의 연장. 요거를 그냥 목차로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항이 뭐냐. 이렇게 둔 거죠. 이렇게 그냥 목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역시도 질문에서 묻고 있는 거를 역시나 또 약술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는 후유장애에서, 후유장애에서 대표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문제 중에서 요거를 적용하는 문제를 보너스 문제로 내드린 건데 바로 요겁니다.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됐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자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자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고 하는 것은 뭐 해지, 뭐 취소 이런 것도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임의해지, 이것도 이제 임의해지 이런 것 등, 또 아니면 고지 위반으로 인한 해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뭐 이런 것 다 상관없습니다.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 보험 기간이 먼저 어떻게 구분됐어요? 크게 10년 이상과 10년 미만으로 구분됐죠. 10년 이상인 계약의 경우에는 자 언제를 기점으로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의 진단 확정일, 이것도 중요해요.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의 진단 확정일, 이 후유 장애 진단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상 이거를 사례 적용해 보려면 장애 진단 확정일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기점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상일 때는 2년 이내. 그리고 보험기간이 만약에 10년 미만, 10년 이상이니까 10년을 포함하는 거고 포함 안 되는 거죠. 10년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역시 상해 발생 또는 질병을 주는 확정일부터 얼마? 1년 이내예요. 그렇죠? 1년 이내. 1년 이내에 장애 상태가 악화됐다, 장애 상태가 가중이 됐다 라고 하면 그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사례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너스 문제 올려드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내용 한번 잘 기억을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기억나죠? 계속된 치료비에 한해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얼마? 자, 180일. 자,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계속된 치료비입니다. 계속된 입원 기간, 계속된 치료비에 한해서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는 책임 기간으로, 보험 기간이 종료가 돼도 180일까지는 책임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다음 입원 관련 보험금이에요. 입원 관련 보험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도 자, 사고일부터 역시나 이것도 180일 동안은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행보험인데요. 여행보험에서는, 여행보험은 이제 단기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행보험에서는 또 시기와 종기, 시작 시점과 종기, 이런 것 등이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여행보험에서는 자, 도착이 지연된 경우에, 도착이 만약에 지연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자, 자동 연장 조항을 얼마의 기간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24시간이다. 24시간 자동 연장 조항을 통해서 책임을 연장을 하고 있다. 여행보험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계약 기간분이 끝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보상을 해주는 대표적인 또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 안에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잘 연습해 보는 그런 공부 과정을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저희 7번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